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곡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곡도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찍고 있고요. 어쩌면 그런 진행이나 코드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곡은 기본 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코드만 잘 잡을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 곡을 치면서 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대한 약하게 치고 후렴부에는 음이 높아지면서 같이 기타 연주도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조심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조금 이제 신경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는 부분에서 B-7에서 B로 갔다가 E-로 가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딱 타이밍 맞게 잘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시간 이제 가사 하나하나하나에 코드가 딱딱딱 얹어지는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쭉쭉쭉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 후렴 부분에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A-7에서 A로 갔다가 D7 sus4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A-7 이 상태에서 얘 그 검지를 떼지 않고 그냥 바로 밑에 두 줄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만 바꿔도 그냥 바로 D7 sus4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간단한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코드는 진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기 때문에 기본 코드를 연습하시면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